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달에 끝났죠. 네, 이번 총선은 정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선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숱한 화제와 또 인물들을 만들었죠. 네,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그 화제 인물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전주병 당선자인 정동영 당선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선거방송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아마 테레비 토론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8, 9번. 또 이거 끝나고 나서도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방송 예. 출연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좋네요. 예,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요. 그 넥타이를 보니까 이제 녹색이에요. 녹색 바람이 뭐 가슴에까지 지금 예, 불었군요. 예, 잘 전라북도에서 예. 녹색 바람을 만들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 또 제 목표가 어쨌든 네. 전라북도에 녹색 바람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예. 거였는데 7명 당선자를 주셨어요. 네네네. 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아, 뭐 그래서 이참에 오셨으니까 우리 저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좀 감사하다는 말씀에 인사를 해주시죠. 뭐보다도 예. 사실 부서지고 깨지고 돌아온 아들인데 예. 손잡아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무한한 애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앙정치에 매몰돼서 네. 우리 전주시민, 전북도민들 손잡아드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사는데 네네.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 선거 때 예. 약속드린 것처럼 예. 작은 일도 잘하는 정치, 예, 예. 동네 일도 잘 챙기는 정동영 네네. 이렇게 해서 정말 전주시민의 신뢰와 예.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하. 그 힘으로 다시 네. 한국 정치의 중심에 복귀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평소에 생각도 있으셨고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역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예전보다 더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죠. 네. 50%는 지역의 대표예요. 네, 또 네. 50%는 대한민국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후자는 이제 중앙 정치를 말하는 거고 네. 전자는 이제 풀뿌리 정치를 말하는 그렇죠. 것인데요. 네네. 이 동네에 이제 동네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함께 이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기대가 큽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이 이번에 예,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좀 보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제 개표 과정에서 말이죠. 초박빙, 접전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최종 결정됐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예. 예. 싶은 생각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되기는 된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맞췄지? 뭐 이런 생각이 예, 예. 들었어요. 참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예측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예. 말해, 이번 선거 결과 보면은 예.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하다. 네네. 참 우리 국민이 무섭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우리 국민의 무서운 본때를 보여준 네. 것이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 시작 전에 무슨 녹색바람 얘기 같은 거 일체 없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호남에서 야당을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30석 전석을 갖고 있던 제1야당이 단 3석으로 예, 추락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위대한 국민 속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의 그 놀라운 그 투시력, 정치 의식 이런 네. 것이 참 대단히 외경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결과는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건데 그 개표 과정에서 막 예. 피말리는 접전 양상이 그렇죠.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최종 이제 확정됐을 때
아, 그때 어떤 분이 먼저 그 떠오르시던가요?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참 열심히도 도와줬지만 저보다도 예. 만일 반대의 결과가 됐을 때 예.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전주 세 구역이 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 세 구역 중에서는 그래도 최다 득표자가 나서 난선이어서 예. 너무 덕진 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참 그게 이제 시민들, 전북 도민들, 이 지역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 표심을 나름대로 이제 선거 이후에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되기는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그대로 막 전개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이제 표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예. 아니, 못 사는 전주 좀 잘 살게 만들어 봐라 거거든요. 결국.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전주는 예, 산업 기반이 약하고. 네. 제조업을 확충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예. 그러나 공장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전주가 확 바뀌진 않아요. 네네. 결국 새로운 뭔가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자 이제 기회가 왔어요. 희망이 왔어요. 예. 뭔 얘기냐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데요. 대한민국 지방 도시 가운데 1년에 천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는 제주 말고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네네. 관광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전 첫 출마할 때부터 동양의 밀라노로 갑시다. 맛과 멋으로 먹고 사는, 잘 사는 이태리의 네. 밀라노처럼 예, 예. 한국의 맛, 한국의 멋을 대표하는 전주가 잘 살 수 있다. 네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예. 판소리 전용극장도 지었고 네네. 또 해제돼버렸던, 없어질 뻔해, 없어져버렸던 한옥마을을 되살리기도 했고 또 그래서 이 관광경제를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 우리 도지사님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네. 힘을 합쳐서 그 예. 방향으로 전주 시민들의 염원을 예예. 전주 좀 먹고 살게 해달라 하는 네. 그 염원을 대변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을 텐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역시 이제 얼음장이 상당히 두텁게 그러니까. 예. 우리를 홀연히 버리고 떠났다 하는 그런 오해가 상당히 두텁게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텔레비전 토론, 라디오 토론이 여덟아홉 차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었죠. 예, 예. 아, 고향을 스스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예. 그때 기뻤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선거 운동할 때하고 차이가 있던가요? 예전에는 좀 온기가 있었는데 좀 차가운 점 같은 것들이 느껴지시던가요? 처음으로 선거다운 선거 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과거에 처음 출마할 때나 두 번째 이렇게 최다 득표 만들어 주실 때는 사실상 전주 시민들께서 여기 있지 말고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지원해라 네. 이렇게 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전주를 비웠습니다. 그러셨죠. 예,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를 다니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제 또 정치적 기반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사실 그 선거 때 누가 와서 지원 유세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네. 또 당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예. 전국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돈으로 사람을 마음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선거 때마다 밖으로 이렇게 지원 다니고 한 것들이 저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돼서 네. 그동안 이제 중앙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경우는 뭐 꼼짝없이 덕진에 예, 전력 투구를 했고 예, 예. 막판에는 이제 전라북도는 한 바퀴 돌았죠. 예. 남원, 순창으로, 김제로, 완주로, 익산으로 예, 예. 이렇게 돌면서 녹색 바람을 좀 확산시키는 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차가운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온기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녹색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녹색 바람이 언제쯤 분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전 투표 그러니까 닷새 정도 전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유권자들께서 의사 예. 표시를 하더라고요. 예. 3번 찍었다. 국민의당 그 전에는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여기에 있는 그 2번, 기호 2번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훨씬 못 미쳤어요. 근데 아마 사전투표 즈음에서 바뀐 것 같아요. 사각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안철수, 이제 광주에는 청정배, 예. 그 다음에 전남 박지원, 전북 정동영. 사각편대가 일궈낸 예, 녹색바람이다.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이 예. 이번에 사실 그 더민주당 안에서 호남은 변두리, 안방을 뺏겼거든요. 안방에서 밀려나서 예. 건넌방, 사랑방 처지가 돼서 예. 그냥 호남은 표나 찍어주면 되는 거지. 예. 뭐 중요한 결정은 다 중앙에서 하는 거고 또 중앙은 이른바 특정 지역 패권 세력이 딱 쥐고 있었고 공천이고 뭐고 뭐 그런 걸 명백히 거부한 거죠. 다른 예. 말로 하면 호남의 중심성 확보, 호남 중심 정권 교체. 예. 예를 들면 전에 노무현 후보를 만들 때도 호남이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를 호남 사람을 하든 비호남 사람을 하든 호남이 결정하고 예. 정권 교체 중심에서 호남이 역할을 하겠다는 예. 다른 말로 뒤집으면 호남 패배주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호남 필패론 이런 게 은연중에 이제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어나서 그게 아니다. 호남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녹색 바람의 그 진원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정치 입문하신 지가 몇 년쯤 되셨나요? 이제 딱 20년이죠. 아, 20년. 네. 96년 네. 4월 총선에 처음 출마했었으니까. 예.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 후보도 되셨었고, 예. 20년 동안의 정치 행보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떠올린다면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도 어려웠죠. 그렇죠. 사실은 실패했으면은 예. 이제 정치를 이제 마감해야죠. 더 이상 예. 뭐 예. 정치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이제 결국 제가 마지막 호소 여기서 예. 이렇게 정동영을 주저앉히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회를 참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20년 정치 행보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네요. 힘든 시기를 잘 극복을 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전개되는 예. 정치 행보에 서광이 좀 비치지 않을까. 또 비쳤으면 좋겠다.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이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답답해 예. 주셔서. 자, 아무튼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예,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름대로 신조, 뭐 철학,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을까요?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어귀는 예. 한 신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아, 예. 20년 동안 네. 한 번도 놓쳐본 일이 없어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제 은사님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울래 그 종리의 중국 정치가 예. 신조 중에 구동존이 그러니까 아, 구할 구자에 같을 예. 동자 예. 존재한다는 존자에다가 다를 이자 그러니까 뜻이 같은 사람은 널리 함께하고 예. 다른 사람은 공존하라 예. 얘기인데 예. 참 정치의 그 핵심을 꿰뚫는 그런 그 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구동존이 예. 이번에 이제 찍어주신 분들이 예. 이제 더 많으셔가지고 당선되신 건데 이제 못 찍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분들에게 아 정동영 그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된 게 정말 잘했구나. 내가 비록 못 찍었지만 이런 생각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찍어주신 분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또 저에게 표를 안 주신 분은 그 자체로 저를 늘 일깨워주시니까 예, 예. 또 다음에 더 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감사함이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모두 말씀처럼 아무튼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무한 신뢰, 무한 예. 사랑을 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 예.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일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급하게 다루고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된 측면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아쉬운 마음 같은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시급한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북에 제일 필요한 게 또 예. 없는 게 힘입니다. 힘. 예. 전북은 어쨌든 도세가 약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가 지금까지 힘을 못 가졌단 말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일당 체제였어요. 전라북도는 야당만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래알이었어요. 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우선 국민의당 7명은 한 팀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운천 당선자 또 더민주당의 두 분 이 10명이 전북 애향당이라는 틀 속에 저는 한 팀으로 당은 다르지만 한 팀으로 엮어내는 게 필요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송하진 지사와 함께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차담을 나눌 때도 제안했습니다. 자, 10명으로 전북 애향당을 조직할 테니 우리 도와 시 함께 시군이 노력해서 전북의 몫을 확실하게 지키고 찾자. 그래서 이 전북 정치에 힘을 좀 키우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앞장에 서겠습니다. 예. 이 시급한 과제는 전북의 힘을 만들어내는 일. 거기에서 이제 선두에 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동안 사실 목소리가 좀 약했잖아요. 예, 목소리가 예. 없다시피 하고 존재감이 없고 호남 정치 그러면 광주, 전남 이러지 전북은 어디 설 자리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이 사실은 전라도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북의 자존심을 좀 찾자 이런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전북의 예산, 전북의 인사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2013, 14, 15, 16 장관, 국무위원을 한 명도 임명하지 않은 이 그러게 상식을 말해요. 벗어난 일이거든요. 예, 예.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본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뭉쳐서 이 정부가 국민의당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전북 무장관 시대부터 해결해라 하는 걸 확실하게 요구할 작정입니다. 예. 아,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셔야 우리 전주의 건강, 전북의 건강, 우리나라의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어떻게 지키실 계획이세요?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러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요. 아 그러세요? 어떤 운동 하시는데요? 뭐 걷고 달리고 수영도 하고 수영을 좋아하는데 한 지가 오래됐네요. 네. 그러세요. 아무튼 정말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민들,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정치하면서 본거지가 서울이었어요. 정치를 하면서도. 근데 이 본거지를 이제 전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터를 좀 알아볼 생각인데. 아, 그러세요? 조그맣게 목조 조립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고향에 귀향해서 같이 울고 웃고 부대끼면서 전주 시민과 함께 전북 도민과 함께 생활 정치, 삶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무대는 이제 또 서울이 되니까 금, 귀, 월, 왕.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내려와서 금, 토, 일, 월, 월요일 날 새벽에 KTX 타고 올라가서 또 활동하고 이걸 원칙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전주시민, 전북도민들 손목 잡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소원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